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논란이 되는 건 2011년 원전 사고 때문이죠. 이 방사능 유출 우려에 실제로 당시 55개국이 수입을 규제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일본 사람들은 정작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먹고 있는지, 외국은 얼마나 수입을 재개했는지 도쿄 김민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한 마트. 히로시마와 구마모토 등 수산물 원산지의 상당수가 남쪽 지역입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해 원전 사고 주변 지역 원산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아오모리현, 미야기현 등 간토 도호쿠 지역 내 8개 현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그로 인한 후쿠시마 앞바다의 오염으로 세계 55개국에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영국 등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대만 등 12개 지역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 여름 이내에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韓国との局長級会合などを通じて丁寧に説明を行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透明性高く情報発信を行い、韓国を含む国際社会の理解醸成に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放射能が 세계중에 확산するし, 魚は 생物濃縮して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